네, 여기 시간으로 여기가 한 8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여기도 출근 시간대인가 봐요.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어디를 출근하시는가 봐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토바이에는 음료수 하나씩 걸고, 뒷거리에는 뭐 포장마차, 저 이름 모이는 간이식당에서 음식을 아침을 먹는 모습도 보이고, 아니면 진짜 포장해 가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걸어온 지 한 20분 정도 지난 터라, 지금 한 7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활기 있어 보여요. 다들 어딘가 일하러 바쁘게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치, 또 여기에 와보니까 한국과 캄보디아의 우정의 도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보이면, 예,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우정의 도로. 여기에 우리 한국의 도움으로 도로를 놨는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공부가 없고, 여기 어떤 도로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캄보디아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 봐요. 저희도 관광을 다니면서 한국 단체 여행객들을 식당이나 유적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뒤에도 이제 한국 식당 간판이 보이네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제 야시장에 갔을 때는 한국인들이 쓰면 외설스러운 표현? 뭐 이런 표현으로도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외국에 한국의 관광문화를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땅치 않은 모습도 조금 보여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길거리에서 이게 파는 바나나거든요. 이게 막 구이용 바나나, 구워서 파는 바나나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고구마 같아요. 네, 맛있네요. 땡큐, 굿바이. 제가 아까 그 길거리 매장에서 동그란 걸 샀거든요. 이게 포테이토, 감자래요. 감자를 으깨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살짝 구운 것 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감자 맛이라기보다는 빵, 좀 빵의 느낌이 좀 나고요. 좀 설탕을 넣었을까요? 좀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지금 아침을 식사를 안 하는 시간인데, 요긴하게 먹게 되네요. 그 현지인들이 식사하는 장소에 와서 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먹은 밥은 이겁니다. 이게 좀 시원하면서도 기름진 맛이 있고요. 아침 식사로는 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커피거든요. 맛있네요, 커피. 네, 제가 지금 아침을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배가 좀 든든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뭐 조식 뷔페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큰 도로 오토바이들과 차량들이 많이 다니던 그거는 국가도로, 내셔널 로드라 써 있었어요. 구글 맵에. 근데 이제 그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지금 제가 들어온 셈이죠. 그랬더니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이면도로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지금 진흙길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바닥은 다 황토. 지금 황토길입니다. 황토길이고, 보다시피
예, 비가 왔을 때는 굉장히 다니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어제 한때 비가 왔어. 그동안 곧 있으면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 사정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